꽃이 너무 일찍 폈나 봐요. 추위에 잎이 바란 건지 아니면 꽃이 시들은 건지 정말 작은 앙증맞은 꽃입니다. 저쪽으로 제가 가장자리로 이렇게 심었는데 아주 이쁘게 피고 있습니다. 작년에 꽃을 못 봤는데 올해 이렇게 전부 다 꽃을 보네요. 감격스럽습니다. 이런 꽃이에요. 올해 많이 세력이 커질 것 같아요. 요거는 잔디에 묻혔네. 그 다음에 제가 삽목해서 키운 장미가 이렇게 가지를 뻗고 있습니다. 새순이 나왔죠? 명자나무입니다. 가시 때문에 좀 장미만큼 위험해 보이는데 울타리를 쳐줘야 되나? 이것도 큰 몇십 년된 명자나무에서 가지치기에서 아니죠 뿌리 쪽에서 뿌리 달린 채로 옮겨 심은 겁니다. 여기는 상사화입니다. 여기저기 한무대기씩 있어요. 조팝나무입니다. 이거는 하원에서 꽃을 종류를 바꾼다고 다 처분할 때 얻은 겁니다. 지금 여기 구루터기가 되게 크죠? 이걸 모주라 그러죠? 근데 몇 개 얻었는데 이렇게 잘 살았습니다. 보통 우리 꽃다발 만들 때 또는 부케 만들 때 쓰는 꽃 종류예요. 근데 그 저쪽 뒤에는 요거는 네 갔어요 갔어. 요거는 살았죠? 진달래가 여기 옮겨 심은 것 같아요. 몇 개 옮겨 심었는데 그래서 좀 늦게 피는 것 같아요. 뒤쪽에는 지금 진달래가 많이 폈죠? 이쪽은 양지라서 진달래가 빨리 피고 옮겨 심은 저기 나무는 요거는 갔어요. 여기도 한무더기 있습니다. 이게 상사화가 아니라 옥자마인가? 아, 헷갈리네. 조팝나무 삽목한 것과 심은 것이 이렇게 잘 자랐습니다. 얘는 어떻게 된 건가? 깜순이가 밟았나? 어이. 그래. 또 삽목해서 만들죠. 이런 조그만 것들 전부 다 삽목한 거예요. 제가 삽목한 영상 올렸었죠. 저기 있는 건 저거 뭐냐, 저거, 저거. 어디 보자. 뭐, 여기 뭐 심었냐. 아유, 내가 심고도 모르네, 참. 이거 나오는 거 보세요. 진짜. 동물들도 새끼 때가 되게 귀엽고 꽃들도 새순 나올 때 그때가 정말 이쁜 것 같아요. 제가 흑맹문동을 계란 한 판 이상을 심었는데 얘네들이 잘 못 자라는 것 같아요. 그냥 맹문동보다 애기 맹문동도 잘 자라는데 흑맹문동이 멋있잖아요. 근데 잘 못 자라는 것 같아요. 내가 못 키워서 그러나. 여기 요거는 라임라이트, 요거 라임라이트, 요거는
또 라임라이트 같고, 저기 핑크 아나벨 수국입니다. 정말 기대돼요. 가지가. 어머나, 새순 봐라, 새순. 이쁘게, 올해도 이쁘게 커라. 그리고 한몫 좀 하자. 알았지? 이쁘게, 이쁘게. 그 다음에 여기다도 또 뭐를 심었습니다. 이거 전부 다 옥자마 같아요. 어디를 지나가다 옥자마를 그냥 엄청 많이 캐왔거든요. 그래서 여기저기 막 심었던 것 같기도 해요. 올해도 잡초와의 전쟁입니다. 제가 바빠서 이 잡초를 어찌할지 앞이 캄캄합니다. 수국이 안 피기만 해봐라. 너네들 국물도 없다. 어머, 이게 뭐니? 이거 봐봐요. 어머, 세상에. 야, 올해 얼마나 크려고 이렇게, 응? 밑에서부터 나오네. 제가 가지를 아주 과감하게 이렇게 잘랐어요. 작년에 눈물을 머금고 이쁜 분홍꽃을 잘랐거든요. 근데 올해 이제 더 튼튼하게 자랄 것 같아요. 이게 뭘까요? 돌단풍입니다. 맞죠? 제가 저번에 큰 꽁의 비름을 큰 꽁의 다리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꽃범의 꼬리, 꽃 이름도 잊어버려서 말도 못하고 1년 동안 완전히 스톱돼 있었어요. 그러다가 다시 리셋 돼가지고 이제 또 꽃에 집중해야 돼요. 이쁘다. 새순이. 그죠? 이게 비싸진 않거든요. 근데 이렇게 야생화니까 잘 자라고. 그냥 심어만 놓으면 자기가 알아서 자라니까요. 얜또 뭐니? 온간초인가? 되게 그 눈꽃 아르메니아 그런 종류가 예뻐서 하나 더 구입을 했었는데 아무튼 파릇파릇합니다. 잔디는 아니에요. 지금 여기저기 지금 독일북꽃 보이시죠? 제가 많이 올렸었는데 저 위에도요. 여기도 엄청 많죠? 저기 아래도 그죠? 그러니까 한 저기도 다 자국까지 나누면 몇 개나 될까? 500 개? 그럴 것 같아요. 저는 독일 북꽃 부자입니다. 근데 얘네들이 그 크기가 작아져요. 크기가 작년에 꽃이 안 피길래 캐봤는데 말라 비틀어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통통하고 애들이 그래야 되는데 너무 배수가 잘 되는 그 저기 데다 심어가지고 모래 있잖아요. 모래 마사토 주로 그런 흙에다가 심었더니 이게 쓸려 내려가나 영양가가 없어요. 분명히 이제 거름도 줬었는데 얘네들도 지금 캐보려고 그래요. 지금 캐서 좀 상태를 보고, 그리고 제가 제일 아끼는 아주 검은 색깔에 가까운 꽃이 폈던 데인데 지금 이파리 나오는 거 봐서는 세력이, 그러니까는 그 뭐라 그래, 구근이요, 작아지진 않았을 것 같아요. 지금 보세요. 우와. 어머, 어머. 얘들아. 근데 얘네들이 지금 큰 거를 심었는데 꽃을 3개밖에 못 봤어요. 10개 중에서. 이것도 다 정리해야 되고. 와, 이거 봐라. 진짜 올해는 꽃 이쁘게 크게 자랄 것 같아요.
아시죠? 이거 보세요. 그러니까 이걸 나눠야 되는데, 나눠야지 더 영양분을 뺏기지 않고 꽃이 하나가 잘 자라는데, 아무튼 자꾸 키우면서 배우는 것 같아요. 여기 있는 장미들 진짜 좋은 장미들이에요. 꽃도 오래 피고 오래 가고 정말, 그리고 색깔도 너무 이쁘고 특이하고. 저기 지금 새순이 나왔죠? 요거 이제 올해는 엄청 꺾꽂이 많이 할 거예요. 실패하지 말아야지. 이제 꺾꽂이 3년 차입니다. 지금 작년에 살린 것 중에서 지금 저기 모종이 있는데, 올해는 확실하게 꺾꽂이를 할 거야. 어마마마마, 매성 튤립입니다. 얘네들이 그냥 노지 활동이 잘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그냥 두면 지네들이 번질 것 같아서 좀 많이 심어봤어요. 저번에 조금 했는데 어머, 쟤네도 겹쳤다, 붓꽃하고. 이렇게 꼬부실꼬실 꼬불꼬불 귀엽게 자랍니다. 보셨어요? 이렇게 많아요. 이렇게, 아이고 이쁘다. 얘들아, 정원에 음악이 있으면 음악 틀어줬으면 좋겠는데 음악이 없네. 이쁘다. 장미의 새순을 보세요. 가지치기 좀 해야 되겠다. 겨울 그 사풍에 얘네들이 그냥 상태가. 그래도 밑에서는 새순이 나오네요. 이거 미스킴이 라일락 보세요. 미스킴이 라일락 저 아래도 있는데, 너무 작년에 꽃을 보니까 너무 이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미스킴이 라일락은 비싸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심었는데, 와, 올해 꽃이 이쁘게 필 것 같아요. 지금 요거하고, 얘가 지금 제가 황금 개나리라고 이름을 기억을 하는데, 다시 다 알아야 돼. 너무 가깝게 심었죠, 그죠? 처음에는 너무 작아서 몰아서 심은 건데, 이제는 서로 부딪히네요. 얘가 클레마티스인데, 클레마티스를 지금 카페 앞쪽에다, 마당에다 심었는데, 요거는 그냥 여기서 한번 올려보려고요. 저 순 보세요, 순. 아이고, 이뻐라. 이거 봐라. 어머나. 오 마이 갓. 야, 햇빛 잘 받으니까 지금 벌써, 어머. 저는 클레마티스 부자예요. 독일 붓꽃 부자예요. 야, 요거 사이에서 벌써, 저 아래쪽은, 저 정원에 있는 거는 나오지 않았는데, 요거는 벌써 이렇게 나왔네요. 지금 바위솔이 엄청 많이 퍼졌어요. 와, 저 얘네들 전부 다, 얘네들도 계란 한 판 갖고 왔었거든요. 그렇게 많이. 근데 11월에 늦게 심었다 그랬잖아요. 어머, 얘네들 진짜 노지 활동 잘 된다. 여기가 영하 15도까지 내려가고, 이게 언덕받이라서 바람이 되게 세거든요. 그러니까 체감 온도가 더 낮다는 거죠. 이거 보세요. 너무 빠른가요? 오마. 어머나. 역시 햇빛을 받아야 돼요. 식물들은 햇빛을 받아요. 요즘은 딸기가 맛이 없어요. 진짜 색깔만 빨개가지고, 먹으면 그냥 무슨 녹아요. 씹히는 맛도 없고. 그러니까 우리가 꽃도 그래요. 해를 받아야 돼. 해. 그래야 뿌리도 튼튼해지고. 보세요. 여기가 지금 해가 굉장히 잘 되는 데인데, 여기
진짜 심길 잘했네. 그때 심을까 말까 심을까 말까 했는데 어머 어쩜 이렇게 이쁘니. 지금 요거 전부 다 떼서 이렇게 쏭쏭쏭쏭 심을 거예요. 그러니 할 일이 얼마나 많겠어. 제가 얜 또 뭐니 얘네들 요거 뭐냐 요거 심긴 심었는데 하도 욕심이 많아가지고 그냥 심고. 야 장미 봐라 장미순 장미순 장미순. 제가 지금 기분이 엄청 좋아요. 엄청 엄청 꽃 때문에. 저기 화살나무도 하나. 여기 화살나무인데 이제 참 모양이 신기하죠. 특이하죠 특이. 꽃 핍니다. 여기에 오늘은 위쪽에서 찍었습니다. 알리움 알리움 작년에 진짜 예쁘게 봤는데 올해도 기간티움 그 다음에 글로브 마스터. 제가 저번에 영상 찍으면서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났어요. 엠베서더도 있었나. 어머머나 운영 벚나무. 네. 꽃송이가, 그러니까 꽃봉오리가 많이 커졌어요. 곧 피겠네요. 여기가 경기 북부 지역이어서 꽃이 늦게 핍니다. 딴 데는 피고 다 지고 있는데 저희는 그때 피는 것 같아요. 이제 영상 마무리로 돌단풍을 마지막으로 찍습니다. 이쁘죠? 한 키가 한 10cm 정도 돼요 지금. 그 10cm. 저도 이거 처음 키워보거든요. 바위 틈에 돌 틈에 응달에 심으면 자기가 알아서 잘 자랄 것 같아서 지금 부담 없을 것 같아서 여기저기 좀 심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꽃이 빨리 필 줄 몰랐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